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페이지 215페이지 오시면은 복대리가 나옵니다. 자, 의 개념이 뭐죠?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 우리가 복대리인이라고 한다. 그죠? 따라서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했기 때문에 항상 임의 대리인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그 복대리인 선임하는 사람은 임의 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는데 216페이지죠. 자,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고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을 본인에게 부담하게 되고요. 다만 본인의 지명으로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는 그 복대리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만약에 이 대리인이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인 경우에는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는 대신 책임은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항상 무과실 책임인 것은 아니고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것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게 됨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218페이지에 보시면 복대리인의 지위가 나오죠. 일단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했기 때문에 대리인으로부터 감독을 받게 되고요. 또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복대리인의 대리권이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클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는 어차피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관계나 상대방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219페이지 복대리권의 소멸이죠. 일단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으로부터 비롯됐다. 따라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게 되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소멸하게 된다는 거 하나 추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220페이지 오시면 무권대리가 나옵니다. 자, 개념은 뭔가요?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경우를 우리가 무권대리라고 하고요. 무권대리는 협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로 나뉘게 되는데 협의 무권대리가 원칙이죠. 자, 그러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다면 그 대리인의 법률행위가 본인에게 아무런 효과가 기속되지 않으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다만 본인은 추인할 수가 있는데 추인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단독행위고요. 추인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 되겠죠. 자, 221페이지 오시면 추인의 방법,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특히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추인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추인의 상대방, 일반적으로 제3자 상대방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승계인이 있다면 승계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가능한데 다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222페이지입니다. 추인의 효과죠. 추인하게 되면 소급효가 있어요. 무권 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추인과 관련돼서 우리가 판례로서 기억해야 될 것은 223페이지의 무권대리의 상속 문제죠. 첫째,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법적 지위를 상속했을 때 추인을 거절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신우 성실의 원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그렇죠. 다만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법적 지위를 상속한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224페이지 오시면 상대방에 대한 효과죠. 자, 일단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선악을 불문하고 추인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가 있고요. 최고 기간 내에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주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상대방은 선의의 상대방이라면 철회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추인 전까지만 철회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은 여전히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추인 전까지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그 추인을 무권 대리인에게 했다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선의 상대방은 여전히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본인의 입장에서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할수 없죠?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입니다. 자, 일단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상대방은 선의고 무과실이어야 되는데 다만 무권 대리인에게는 아무런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권 대리인이 뭐이긴 해야 되냐면 행위 능력자이긴 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선의고 무과실이고 무권 대리인에게 행위 능력이 있다면 무권 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다음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무효입니다. 특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항상 무효고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승낙을 해주거나 승낙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계약과 다름이 없는 경우에는 무권 대리의 단독 행위도 본인이 추인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계약의 무권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226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죠? 표현 대리가 나옵니다. 일단 표현 대리라는 것은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 대리를 우리가 표현 대리라고 한다. 따라서 본인이 특별히 책임을 질 만한 특별한 사유가 필요한데 첫 번째 사유가 대리권 수여의 표시죠. 다시 말하면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상대방에게 표시를 했다면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라고 하고요. 일단 대리권 없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은 선의고 무과실해야 돼요. 주의할 점두 가지인데, 첫째,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영업부장이다, 상무와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되고요. 두 번째 조심할 것은 이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에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된다. 법정 대리는 적용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표현들이가 뭔가요? 229페이지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죠. 개념은 뭐죠? 원래 가지고 있던 권한을 넘은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라고 하고요. 첫 번째 요건, 권한,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종료불문, 뭐라도 상관이 없다. 따라서 등기 신청과 같은 공법상 대리권이든 아니면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넘은 행위를 해야 되는데 종류불문. 원래 가지고 있던 대리권과 실제 이루어진 대리행위가 유사할 필요는 없고요. 전혀 이질적 행위라도 상관이 없고요. 또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 정당한 이유가 뭐냐? 상대방은 선의고 무과실해야 되는데 언제 선의 무과실해야 되느냐? 대리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물론 이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모두 다 적용되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죠. 있던 대리권이 소멸이 됐고요. 상대방이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라고 합니다. 자, 요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표현들이가 되는 거예요. 자, 주의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표현들이가 성립된다면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할 수 없다, 깎을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주의하실 것은 이러한 표현들이가 성립되기 위해서 무권자는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사자나 복된을 통해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표현들이가 성립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일종인 거죠.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대리가 표현대리입니다. 무권대리 일종이라는 거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36페이지 오시면 무효와 취소가 나오죠. 일단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고요. 일단 성립도 했고 유효하지만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의사표시로 우리가 취소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하고요.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유동적 유효인 상태인 거죠. 그러면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죠? 자, 아무런 효과 없는 게 무효. 처음부터 일단은 유효한 것이 취소인 거죠. 따라서 재판에서 문제가 됐을 때 무효는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무효인 것을 전제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일단은 유효한 것이니까 취소한다고 해야 비로소 무효로 다루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무효는 한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입니다. 따라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데 취소권은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죠.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유동적 유효에서 확정적 유효로 뒷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238페이지 오시면 무효가 나옵니다. 또 나와 있죠? 의.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죠. 효과. 따라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혹시 이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무효의 원인이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무효는 또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제3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는다. 다만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와 통종 허위 표시의 경우에만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상대적 무효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239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전부 무효, 일부 무효가 나오죠. 자, 일단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다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윗두리와 아랫두리 옷두 개를 산 경우에는 윗두리 상의에 대한 매매가 무효면 바지에 대한 매매도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에 상의가 없으면 바지라도 살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의에 대한 매매만 유효하고 하의에 대한 매매는 뭐가 되는 거죠? 유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했는데 토지에 대한 매매가 무효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원칙적으로 건물까지 싹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241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가 나오죠. 자, 한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인 것을 우리가 확정적 무효라고 하고요.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를 우리가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데 241페이지에 나오는 건 뭐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의 거래죠. 다시 말하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하면 일단은 무효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유동적 무효고요. 법적 취급은 일단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일반적 무효 마찬가지로 원칙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몇 가지 예외적으로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이 있는데, 자, 240페이지죠. 기억.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계약금으로 수익과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요. 또 다만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일방 당사자가 협력하기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수가 있고요. 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데 주의하실 것은 협력 의무를 일방이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디귿번 중도금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행했다면 유효한 것이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취소할 수가 있고요. 별도의 무효 사유가 있다면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기타. 자, 첫째.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확정적 유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거래한 경우에는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니까요. 또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 이루어지면 그때는 무효라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244페이지 오시면 확정적 무효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확정적 무효가 되면 예외적으로 유효했던 거, 뭐 계약금 계약도 이제 무효가 되고 미리 지급한 중도금도 무효가 되고 토지거래 허가 절차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도 없는 거죠. 자, 그럼 언제 확정적 무효가 되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죠?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허가를 받지 못하면 확정적 무효가 되고요. 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쌍방 모두가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협력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면, 거부한다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인 거죠. 자, 245페이지 무효행위 전환입니다. 개념은 뭔가요?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하는데, 무효인 법률행위가 요식행위든 불요식행위든 불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고, 불가능한 거, 안 되는 건 뭐죠? 무효인 불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예가 교재에 나와 있지만 우리는 뭘 기억하냐고 크게.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가족법상 행위, 친족상속법상 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한다. 또 우리 판례는 유언과 같은 단독 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자, 일단 불가능한 거, 추인할 수 없는 거. 첫째,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강행복귀 위반으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로서 추인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추인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죠. 세 가지입니다. 의사무능력제 법률행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고요. 요세 가지 경우에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얘긴데,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죠. 뭐죠? 무권대리행위입니다. 자,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지만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 시효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는 것까지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저번 주까지 했던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 이제 진도는 248페이지 법률행위 취소고 잠시 쉬었다가 법률행위 취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